자, 해리 읽기 연습입니다. 화면 안 나와요?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헤이,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무슨 뜻이죠? 헤이는 이봐 이런 뜻이에요. 이봐 부르는 거야 친구를. 헤이, 그다음. 그렇죠. 봐라, this picture를, 이 그림을, 이 그림 좀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is picture라고 한 거로 봐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거. 그림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안 만 개로 봤죠. 그렇죠. Look at it. 그거 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한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친구 부르는 소리, 사람을 부르는 소리 뭐고? 헤이? Hey. Look at this picture. 한 거죠.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장. Okay,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그렇죠, isn't he 박지성? 이러고 있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는 아니니 박지성.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고 하는 거죠. isn't 했으니까. 만약에 is he 박지성 했으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는 박지성이니? 라고 한 거죠. 그는 박지성이니? Is he 박지성? 근데 isn't he 박지성 했으니까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박지성 아니니? Isn't he 박지성?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아니니? Isn't he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Okay, 계속해서. Right, he is my hero. 그렇죠.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그렇죠. Right, he is my hero. 이것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kay, 여기서 right은 뭐 대신 왔냐? 이거 대신 온 거예요. 그래, 그는 박지성이야. Yes, he is 박지성. Yes, he is. Isn't he 박지성이라고 앞 문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es, he is 박지성. 줄여서 그냥 뭐라고 했다? Right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나의 웅이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렇죠? 이거 뭐죠? 비동사죠. 이게 어떻게 하다시입니까? 네? 맞습니까? 그는 나의 영웅이다. He is my hero.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박지성 무엇 나의 영웅.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is he 라고 물었죠. 됐습니까? 그는 뭐니? What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my her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What is he? 그 사람 뭔데? 그랬더니 그는 나의 영웅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아.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오케이. 지금 보니까 친구들 둘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아 이 그림 좀 봐 그랬더니 어 박지성 같은데 박지성 아니니? 그랬더니 맞아 내 영웅이야 자신의 영웅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오케이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정말? 그쵸? 정말이니? 이러면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됐습니까? 그는 왜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거죠. 너는 왜 그를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다시 두 더즈 디드 중에 두가 들어있었다 있었으니까 묻는 말 할 때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why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를 그 다음에 여기에 him 힘도 조심해야 됩니다 he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박지성 대신 왔죠 그 다음에 really는 뭐 대신 왔냐 really는 이거 대신 왔고 is he your hero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너의 영웅이니? Is he your hero? Is he your hero? Is 박지성 your hero? 박지성이 너의 영웅이니? 왜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Okay, really? Why do you like him? Okay. 계속해서 자, 여기에 Why do you like him? 이라고 물었죠? 그럼 다음 문장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대답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정말이니? Really? 너는 왜 그를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는 뭐 대신 왔다고요? Your... 영웅? Your... 영어로 해줘 Is he your hero? 그는 너의 영웅이니? 정말이니? 왜 좋아하는데?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뭐이기 때문에 이러죠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여기 big은 뭐 이런 뜻이겠죠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지만 그렇죠 or의 뜻은 또는 이란 뜻이니까 or 안타 하고 뭐 but 대한 축구 선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오케이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축구 선수로서 좋은 점이야 좋지 않은 점이야 그렇죠 덩치가 커야지 몸싸움에서 밀리지도 않고 키가 커야지 헤딩도 잘할 수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he is a, 그러니까 he isn't big or tall은 긍정적인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야 긍정적인 건 좋은 거 부정적인 건 좋지 않은 거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좋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 게 당연하다? But이 들어간 게 당연합니다. 단점이죠. 단점. 그 다음에 좋은 걸 얘기하고 있죠. 그 사이에는 But
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에서 묻고 답하기는 이거 볼까요?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하면 이름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묻는 말 만들어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위대한 축구 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h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는 뭐니?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아니죠.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어줘야죠. He is... Okay.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그는 뭐니? 그랬더니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야? He is a great soccer player. Okay.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아?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Okay,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Okay,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무슨 시로 시작했으니까 무슨 문 하다 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무슨 문 그러니까 뭐뭐 하세요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Take a look at 하세요.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봐라, 무엇을? 저 사진을, 저 그림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대시라고 한 거 보니까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좀 뭐, 물론 뭐, 멀다, 가깝다가 어떤 정해진 거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됐습니까? 그럼 지금 몇 장째 그림이야? 몇 장째 사진이야? 두 장째죠. 됐습니까? 첫 번째 사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쵸? 그 사람 박지성 같이 생겨서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랬더니 Isn't he 박지성? Right, he's my hero. Really? Why do you like him?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한 다음에 Take a look at that picture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that은 멀리에 있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래서 한 번 길어봤자 그거 봐라, Take a look at it. 됐습니까? 그거 좀 봐. Take a look at it. 저 사진 좀 봐.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됐습니까? 물론 이렇게 바뀌면 얘도 뜻은 이렇게 바뀌겠지만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계속해서 He is big, ugly. 뭐 좀 이상하게 읽은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볼까? His feet look ugly. 그렇죠.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거 같은데
이런 뜻입니까? 그의 못생긴 반대를 보아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Look at his ugly feet. 이렇게 했지. 그의 못생긴 발 좀 보세요. 그의 못생긴 발들을 좀 보세요. Okay, look at 무슨 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 무슨 문? 오케이. 근데 his feet look ugly는 명령문이 아닌데. 뭐뭐 하세요 라고 얘기해. 벌써 다 했어? 책 먼저 했어? 어, 원래 패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책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후에 했지 오늘? 그러면 여기 패드 들어가볼까? 패드 들어가보세요. His feet look ugly는 그의 못생긴 발들을 보아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보다, 보아라, 보세요 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냥 look만 쓰면 안 되고요. look at을 써야지 뭐뭐를 보다란 뜻입니다. 여기에 look은 보다란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ugly 무슨 뜻이에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지금 look 뒤에 무슨 시 있는 거예요? look 뒤에 어떤 시 있죠? 단어할 때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 익혔는데요, 우리가? 룩 어떤 이라고 배웠는데요. 룩 어떤이 무슨 뜻이었어요? 룩 어떠니 무슨 뜻인지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요? 이거 맞죠, 지금 이거? 누가 어떤 한번 주셨어요? 보다였습니까? Look. 어때 보인다였습니다. 어때 보인다. Look.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였어요. 그러면 look ugly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his feet look ugly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죠.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his feet look ugly. 이제 문장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죠. 자, 여기에다가 누가다를 표시하면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못생겨 보인다 이렇게 되고, 영어에 표시하면 누가, his feet이 뭐한다, look ugly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다시면 do, does, did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does라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look이 하다시인데 이게 아니란 말은 이 안에 이게 하다시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do가 들어있단 말이고 그 이유는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he, she, it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발이 한 개예요? 두 개? 사진 속에 있는 발이 한 개겠어요? 두 개겠어요? 사진 속에 보이는 발이 몇 개의 발이 보이겠어요? 한 개만 보이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안 되죠, 애초에. 만약에 사진 속에 발이 하나만 있다면 얘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속에 이거는 his foot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더즈가 숨어 있겠죠. 그러면 그 만약에 사진 속에 발이 하나만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뭐라고 했을 거다? His foot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발이 한 개면 안만 길어봤자 그리고 이 속엔 더즈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원래대로 문장을 다 다시 쓰면 이렇게 돼있어. 발이 그러면 사진 속에 발이 하나가 보이겠어?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이 보이겠어? 두 개 이상. 사진 속에 발이 양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럼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뭐고?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여요.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래 물었겠죠? 그쵸? 그럼 영어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 대답은 뭐였어요? 이거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의 발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에헤이, 이거 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 여섯 가지 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였어요? 하다시고 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요? His feet 귀찮으면 이렇게 해서 그것들은 어때 보여? How 됐습니까?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이렇게 물어봤더니 His feet ugly. 됐습니까? Ugly, 못생긴 이란 뜻의 뭐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H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ug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do his feet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됐습니까? How do they look? They look ugly. 그것들 어때 보여? They look ugly. 못생겨 보여.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look 어떤은 어때 보인다라는 뜻 먼저 얘기했어요. look이 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단어 할 때 그렇게 익힌 겁니다. 그리고 his feet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는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나다? 두가 숨어있는 두 번째 문장 하다시라는 거. 그 다음에 ugly는 못생긴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when, where, how, why, who, what 됐습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때 보이니? 못생겨 보여 라고 묻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짧은 문장이지만 내용이 많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그래서 다음 문장 Why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Okay. 그렇다면 자 여기 이렇게 끊을 건데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이게 누가 다니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맛으로 무슨 얘기 하고 있다? 그렇죠. 그는 또한 맞아. 그는 또한 발에 상처가 많아. 우리 말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자 일단 먼저 여기 맞다란 말은 뭐가 맞단 말이지? 이 말을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right을 원래대로 하면. Yes. 어이구야. Yes. His feet look ugly를 right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기게 보여. Yes,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이걸 이렇게 뭐로 줄여놨다. 아이구야. Right로 줄여놓은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설명을 위해서 얘 없다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한 얘도 설명을 위해서는 특별히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누가다 부분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묻는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그렇지. Does. 그렇죠. 그래서 발에 무엇이 있니? 라고 묻는 말은 뭐다?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됐습니까? 혜원이 벌써 다 했어? 네. 잠깐만 혜원이 설명 좀 할게. 혜원이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혜원이가 오늘 2호 했지? 근데 A레벨하고 B레벨 집에 가서 혜원이가 복습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그거 있지? 그 스마트폰에 있는 거. 그걸로 복습을 하는데 근데 A레벨 A하고 여기 A라고 써있는 책 있지? A하고 B를 할 때는 일단은 홀수만 복습하는 거야. 짝수는 복습 안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2호를 했지만 1호를 한번 A-0, 1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 이걸 한번 보자. 응. 선생님 안 볼게. 그럼 A, 여기 이제 1로 가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딱 켜졌다. 그러면 여기 무진 A 한 거야. 무진 A에서 오늘 2호를 했지만 짝수는 안 하고 홀수만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3호 하겠지. 그럼 3호는 3호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시간에 4호를 하면 4호를 하는 게 아니고 3호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를 두 번씩 공부하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라 읽고 여기 암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따라 읽고 쓰는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지 말고 기다려. 자, 그래서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디죠? 똑같이 얘는 똑같이 만들면 돼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So where? 그다음. Does he have a lot of sc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상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scars.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만약에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그렇지, what?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세 가지 문장이니 했던 것들 이런 거 자유자재로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거 없다 치고 right도 없고 to도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Okay, on his feet의 뜻은 그의 발에 라는 뜻이야.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 줘. 어디에 줘? 다시 한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re 그렇죠. 그는 어디에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그렇죠.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말이 맞아. Right. 그는 가지고 있어. He has 무엇을 많은 상처들 어디에 발 위에 그렇죠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계속해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그렇죠. 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요. 쓸데없는 게 막 따라왔네. 그래서 너는 아닌데. 그렇죠. 발을 못생의 발을 왜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는 왜 가지고 있니? 무엇을? Why does he have ugly feet? 됐습니까? 이유 묻는 방법이죠. 가지고 he가 어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안에 he, she, it 중에 하나인 he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고 does가 들어있었고 묻는 말 만들려고 이렇게 앞으로 와있죠. 그는 왜 가지고 있니? 무엇을 Why does he have ugly feet?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말, 다음 대답은 뭐뭐이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왜 Why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무엇을 오케이. 좀 더 빠르게 한 번 더 읽어보고요. 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practices.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그렇죠. 오케이. 자, 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왜? 그는 가지고 있니? 그렇죠. Does he have 무엇을? Ugly feet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왜 갖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연습하기 때문이래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자,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가 연습한다죠. 그렇죠. 그가 연습한다. 그는 연습한다죠. 이걸 보고 선생님 맨날 누가 다라 그래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 더즈죠. 자,
이 이제 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because 같은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 그래요. 됐습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줄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붙여준다는 뜻이죠. 자,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하는 일은 접속사 뒤엔 뭐가 오냐, 항상 누가다가 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누가다가 오면 원래 because가 없으면 뜻은 because가 없을 때야 이런 뜻이죠. 그가 연습한다죠. 그럼 because가 붙으면 누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뜻으로 다자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자가 없어지고 자기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연습한다에서 다자가 없어지고 because가 갖고 있던 뜻인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꿔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Why does he have? 그렇죠.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다? 그가 연습을 하기 때문인데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고 어찌 연습한대요? Very, 그렇죠. Very hard 하게. 그렇죠. 또 언제 연습한대요? 항상.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없으면 얘 뜻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있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연습하니 이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습하니 이릅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열심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말로는 이런 말 만들어 보잔 말이죠. 그러면 어떤도 how고 어떻게도 how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됐습니까? why가 아니고 how야. 어떤도 how, 어떻게도 how야. 그는 어떻게 항상 연습하나요? How does he practice? 그는 어떻게 연습해? How does he pract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He practices 매우 열심히.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살펴봤습니다. 자, because 없다 치고 very har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매우 열심히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라고 묻는다 했죠?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이라고 물었더니 He 그렇죠. Very hard는 how, 어떻게 했더니 매우 열심히. 됐습니까? Because가 붙은 이유는 앞에서 why라고 물었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런데? 연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 참, 이 문장도 익힘 좀 하고요. 그래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그러니까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상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이 못 생겼다.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얘기하는 거고요.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만들었다. 누가답니다. 누가다. 누가 it이 뭐에 대했다? made 했다. 자, 여기서 뭐 익혔냐? make a 어떠냐? make a 어떤?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떻게 만들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단어할 때 있었어요.
아, 여기서는 안 알려줬구나. make A 어떤 지금 알려드릴게요.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떻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버렸어요. And it made 무엇을 made 어떻게 ugly 하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뭐 대신 왔냐면요. 그것이 뭐 대신 왔냐면 대신 왔어요. 엄청나게 긴 거 대신 왔죠. 오케이. 그 원래대로 하면 it은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look made his feet ugly 할 뻔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큰일 날 뻔했죠. 길 가다가 인 만남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자, 이것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어려울 테니까. 자, 여기서 궁금하고 묻고 답하는 건 뭐 할 거냐 하면요. 오케이.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말에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죠. 그럼 요 부분이 누가 다니까 이게 누가 다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양념시가 없습니다. 여기 양념시 will인 양념시가 뭐냐 양념시는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양념 will 뭐뭐 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 얘들이 양념시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옵니다.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did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물으면 돼? How? How 그렇죠. 됐습니까?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한 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니? How did it make his feet? 됐습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만 알아놓으면 묻고 답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이런 말 만들어보잔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did it make ugly? 됐습니까? 그것이 뭘 못생기게 만들었어? It made his feet ugly. What did it make ugly? It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nd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 How did it make his feet 그렇죠. 그것이 그 해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했더니 it made his feet ugly. 그 다음에 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it make ugly? 그렇죠.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What did it make ugly? 와우, 해리 거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중학교 1학년 12학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단어만 좀 잘 배우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자, 문장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무엇을? 무엇을 his feet을 그의 발들을 어떻게 ugly하게 됐습니까? 한 번 더 익혀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버렸습니다. and it made 무엇을 his feet을 어떻게
어글리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프린트 받아가야 되죠? 오케이, 몇 번이죠? 28번인지 볼까요? 맞네요. 오케이. 자, 혜원이 앉으세요. 세리는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